아이돌로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밴드 활동을 또 했었고, 그리고 지금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요. 그래서 12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음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트로트를 시작했을 때에도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지만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되게 설레임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저 장혜리라는 가수가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아하, 야속한 당신.